시작을 앞두고 있는데요. 자, 저희 우리 그 박영순 감독님이세요. SBS 박영순 PD신데 아, 드라마에 대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. 뭐 편안히 하시고 싶은 말씀 하셔도 되고요. 예, 치실 거면 우리 박수 한번 다 같이 쳐주시죠. 네, 처음으로 올라오셨는데. 네. 예, 안녕하세요. 연출을 맡은 박영순 PD라고 합니다. 지금 촬영량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사실은 뭐 되게 이렇게 멀쩡해 보이긴 하는데 어제도 평창에서 한 3시 정도 촬영이 끝났으니까 이 자리를 빌어서 그렇게 뭐 힘듦에도 불구하고 지금 잘 분위기를 잘 해주고 있는 연기자들, 스태프들 뭐 감사의 말씀 전하고 싶고요. 사실 뭐 이 드라마 이야기는 작가님이랑 위로의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로 시작을 했고요. 그 위로의 이야기 중에서 가족 이야기를 시작을 한 거고 그 가족 지금 여주인공이 친모와 친부를 찾아가는 내용이 아마 뭐 주된 플롯이 될 거예요. 근데 사실 그 찾아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와중에 만나게 되는 인연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가족 만들기의 이야기가 아마 될 거고요.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되게 완성되고 잘 살고 뭔가 그 완성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뭔가 결핍되고 상처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될 거고 그들의 아마 성장 드라마가 될 겁니다. 아무튼 뭐 이야기는 그렇게 잡아놨지만 사실 뭐 내용은 아까 보신 대로 어느 정도는 받고 그렇게 즐겁게 풀어나갈 생각이고요. 아무튼 아침 시간에 누군가의 인생에 담비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서 잘 만들겠습니다. 잘 지켜봐 주십시오. 네. 아유, 근데 네 우리 심양탁 씨께 네 우리 감독님이 정말 그 영향이 뛰어나신 것 같아요. 정말 그 아침 연속극이 저렇게 영상을 만들기에 쉽지 않거든요. 근데 정말 초반이지만 너무 멋진 영상이었습니다. 자 심양탁 씨 그러면 촬영하시고 있는 소감이 어떠세요? 그 감독님하고 그러니까 또 굉장히 나이대도 또 비슷하고 그래서 젊은 그 어떤 그 힘이 넘쳐요 촬영장에서. 물론 제가 굉장히 촬영장 분위기를 밝게 하고는 있지만 장난입니다. 예, 어쨌든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요. 지금 이 젊은 이 사람들이 그 굉장히 그 선생님들과 힘을 합쳐가지고 좋은 드라마가 나올 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 꼭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. 예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자, 김혜인 씨 촬영하시고 있는 소감이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. 네, 지금 아 그러고 보니까 제가 배역 설명을 빠뜨렸네요. 우리 저기 심양탁 씨 배역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, 저 이승주 역할을 맡은 심양탁이라고 합니다. 이번에 인권 변호사로 나오고 있고요. 예, 어떤 그런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 같아요. 항상 밝아서 상처를 받은 사람들을 감싸주는 예, 그런 성격이거든요. 그리고 끝날 때까지도 아마 그런 담비 같은 예, 존재가 되지 않을까 예, 생각합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예, 배역 설명하고 그 다음에 촬영하고 계시는 소감 말씀해 주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주선이 역할을 맡은 김혜인입니다. 네, 네 저는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여자예요. 예, 일이면 일, 사랑이면 사랑, 또 우정이면 우정. 남들이 보면 4차원일 수도 있는데 제가 하는 건 그런 거 있잖아요. 굉장히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고요. 네, 잘 부탁드리고 저희 담비 재밌게 열심히 모두들 촬영하고 있고 힘들지만 다들 웃으면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재밌게 봐주세요. 감사합니다. 네, 제가 김혜인 씨 그 역할 설명 봤더니 이렇더라고요. 빅토리아 시크릿 모델 뺨치는 꿀 몸매에 도자기 피부, 웨이브로 물결치는 완벽한 헤어스타일. 아 정말 대단한 역할이신 것 같아요. 자 다음은 내 인생의 담비의 담비 역할을 맡고 계신 이다희 씨입니다. 네,
설명해 주시면 어떻게 제가 설명하려고 했는데 일단은요 오늘 인사 먼저 다시 드릴게요. 죄송합니다. 네, 늦어서 정말 죄송하고요. 그렇다고 기사 나쁘게 써주시면 안 돼요. 정말 잘 써주셔야 되거든요. 일단 역할 설명하기 전에 좀 이렇게 죄송하다고 인사를 미리 드리고 싶었고요. 저는 내 인생의 담비에서 타이틀로 담비 역할을 맡은 이다이고요. 담비란 캐릭터는 좀 여기 옆에 있는 언니들 그런 역할하고는 좀 틀리게 좀 선머슴 같고 또 개념도 없고 그런 좀 부잣집 딸로 태어났지만 좀 사랑이 부족해서 좀 반항을 하는 그런 캐릭터예요. 근데 이제까지 기존에 해왔던 역할하고는 좀 틀리게 활발하기도 하고 또 당찬 그런 모습도 있고 그래서 열심히 준비해도 했고 또 촬영하고 있으니까요. 많이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자, 신주아 씨. 네, 안녕하세요. 한원미 역을 맡은 신주아입니다. 네, 저는 좀 당차고 커리어우먼 같은 그런 지적이고 세련된 스타일의 역할이라고 하는데요.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사랑을 갈구하는 어떻게 좀 불쌍하고 안 된 그런 센 역이에요. 그래서 좀 악역이어도 믿지 않게 할 테니까 이쁘게 좀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담비 사랑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최규원 역을 맡은 유상욱이라고 합니다. 저 같은 경우는요, 이제 좀 제 입으로 말하기 좀 그렇지만 네, 굉장히 부자인데다가 또 외모도 굉장히 뛰어나고요. 또 모든 부분에서 완벽한 그런 남자 역할입니다. 네, 근데 하나 문제가 있다면 이제 사고로 인해서 사랑이란 걸 잃고 생각해 잘못 얘기했나요? 아주 잘하셨어요. 네. 그래서 잃고 있다가요, 담비를 만나게 되면서 이제 그 사랑이란 걸 다시 찾아가는 네, 그런 역할입니다. 네, 사랑해 주시고요. 네, 또 아줌마들 네, 많이 이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네. 자, 그러면 그 아줌마들의 그 저 인기를 끌 우리 유상욱 씨만의 어떤 저 매력 포인트가 있다면 뭔가요? 이 드라마에서. 드라마에서요? 네. 두 번 말씀을 하셨어요. 그 부분을. 엉뚱한 부분도 있고요. 근데 캐릭터에는 그게 없어요. 근데 이제 저 아시는 분들은 아마 그 엉뚱한 부분 아실 테니까 좋아해 주실 거고 그 아닌 부분에서는 또 감독님이 또 시크하고 멋있는 부분 이렇게 많이 살려주시고 계시거든요. 그리고 감독님께서 저 야심작이라고 말씀해 주신 적 있어요. 믿고 열심히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예, 우리 남자 배우들이 너무 분위기를 즐겁게 만들어 주시는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우리 감독님까지 자 일단은 이제 인사를 잘 마쳤고요. 우리 다 함께 인사 한번 드리고 그 다음에 밑으로 잠깐 내려가셨다가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리 오늘 그 행사가 오늘 다섯 개가 있답니다. 오늘 많은 행사가 있는데 또 SBS를 아끼는 우리 프레스 여러분께서 와주신 자리니까 자, 우리 내 인생의 답이 잘 부탁드린다는 의미로 인사 한번 드리고 단 아래로 내려오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촬영! 경례!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잠시 네, 내려와 주시고요. 우리 저 연기자분들은 잠시 저희들이 자리를 정리해야 되니까 뒤에 대기실로 가셨다가 약 5분 뒤에 다시 저희가 모시면